your impression of a city wish. You loved more than everything you gave for it. And I'm not here to criticize the risk.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ill the end. All I am is a friend.여기는 뭐 포비든 캠핑 엔테가디 프랑스에서 지금 이태리 국경까지 오면서 이런 문구가 적힌 데는 처음 보는데 왜 금지인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저기 보이는 이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 프랑스를 넘어가서 이태리가 나오게 됩니다. 프랑스 이태리 국경. 자, 3일째 알프스를 걷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넘어온 산이 저기 앞에 눈이 많이 덮인 산을 넘어서 다시 이 밑에 보이는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서 지금 올라왔고요. 이탈리아가 이제 저 언덕만 가면 되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Ça va? Oui, où? Ouais, ça va. Vous allez où comme ça? Bah, refuge Elisabetta. Ah, et d'accord, ouais. Une heure, oui. Une heure montée, une heure descente, c'est ouais, ça? C'est ça. Ah. À mon avis, une bonne heure, ouais, une voilà. Bonne heure de montée. Allez. Une heure, allez. Une heure et quart de montée, une heure de descente. Ah, merci. Ouais. Ouais. Bon, bon descente. Ouais. Soyez prudents. Nous, on va au col du Bonhomme. Ah, vous allez au col du Bonhomme? Oui. Le refuge? Oui. Refuge? D'accord. Eh ben, allez, bonne balade, hein. Merci vous-même. Allez. Allez, au revoir. Au revoir. Dédio. France et Italie, 국경이 올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바로 몽블랑이고요. 바람 소리가 많이 들려서 소리가 제대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서 이태리를 들어왔고요. 저기 요 언덕을 넘어서면 저기 이제 돌무덤이 갇혀 있는 데가 예전에 국경 검문소입니다. 저기서 여권 검사를 하고 이태리와 프랑스가 가깝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뒷모습의 몽블랑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무지 쪽에는 나무도 많고 눈도 많은데 이태리 쪽 알프스는 왠지 거칠어 보이고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황량한 느낌이 나네요. 프랑스에 비해서 좀 황량하고 프랑스 쪽이 눈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산세가 좀 더 뾰족하고 이태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50분 떨어진데 산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산장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는 갑자기 어두워지는데 아직 10km 정도 더 가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지금 시간 7시 35분인데 이게 엘리자베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8시쯤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는데 너무 어두워져서 빨리 저녁을 먹고 체력 회복을 위해서 촬영은 못하고 바로 잠이 들었고요. 좀 충격적인 게 대피소가 보시는 것처럼 철판으로 완벽하게 막아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프랑스 대피소는 열려있는데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서 여기가 두 번째 대피소인데 두 개가 다 이렇게 막아놨네요. 뭐 이렇게 다 닫아놓으면 사람들이
겨울에 어떻게 대피하라는 것인지 고정시켜놨어. 들어가는 대로. 와, 진짜 대단하다. 아예 절대 열지 마라 이거죠. 절대 열지 말고 가라 이거죠. 다행히 전 비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뭐 잠자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이태리 사람들 참 야박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린 소세지를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육포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늘 아침은 이틀 된 바게트와 어제 산 치즈, 소시지와 커피 한 잔을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저기 산맥을 돌아서 한 2시간 가량 지금 산행을 했고요. 와, 근데 여기 흐르는 강물이 너무 예뻐갖고 잠깐 서봤습니다. 뒷배경이 정말 와, 절경입니다. 옆에 있는 산들도 거의 한 4000m 되는 산들인데 앞에 있으니까 거의 벽같이 느껴지네요. You can have my soul. I'll give it all. Come take control. New mercies rising. Grace never. 지금 이제 성당에서 잠깐 쉬고 간단한 점심을 먹었고요. 마을이 여기서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마을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you are my king. New mercies rising. Grace never. 여기 이태리의 골마이어라는 마을에 와서 슈퍼에 왔는데요. 아,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돼지고기 500g과 와인, 음료수 등을 샀습니다. 관도 쿠에스타? 세테 쿠에스타. 제이 바뀌어. 바뀌어. 메시. 와라. Grazie. De nada. Come dire in spagnolo? Di niente. Di niente. In italiano. Ah. Ciao, grazie. Ciao. 갑자기 파리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갖고 스위스 구간은 다음번에 완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Jagged metronome of type ready key. Simple
지금 이제 락블롱이라는 데를 올라가고 있는데 락블롱이 바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7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 숙박할 장소를 못 구해갖고 조금 더 올라가서 저희가 나오면 숙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ast. 지금 이제 텐트는 다 쳤고요. 산행을 하면서 제일 먹고 싶은 게 이 돼지고기더라고요. 삼겹살을 사려고 그랬는데 삼겹살은 안 팔아서 못 샀고 지금 돼지고기를 좀 샀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한번 구워서 오늘 저녁은 와인도 한 병 사왔어요. 일단은 팩으로 된 와인인데 와인도 한 병 사오고 와인과 돼지고기 먹방 기대해 주십시오. 바로 이 소리가 들렸잖아요. 지금 제가 텐트를 친 데가 바로 앞에 기차역이 있고 철도가 있다고 했고 기차가 주기적으로 지나다니는데 야 분위기는 죽입니다. 고기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 얼굴도 안 보이죠.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인데 고기는 어우 냄새가 아주 그냥 네, 집에서 혹시나 몰라 소금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도 다른 건 없어도 소금을 조금 뿌려서 이 고기는 좀 꺼내서 잘 먹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Thank you.